네, 사회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제를 발표할 4.19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수라고 합니다. 네, 우선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과 마을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희 4.19 종합사회복지관 전경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쁘죠? 그림 보시고 저기가 부산 맞나 할 수도 있는데 부산 맞습니다. 부산 맞고 그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마을이 있고 옆에는 또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4.19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천문화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4.19 감천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감천문화 마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관광명소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상당히 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좀 뜸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2019년에는 300만 명 이상이었던 관광객분들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찾아주셔서 관광 잘 하시고 혹시나 저희 복지관에 들려주시면 맛있는 커피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부산시 사업으로부터 위탁 운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함께 사랑, 함께 감사, 함께 소통이라는 정신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경부터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대상자들의 지역 주민들의 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대상분들의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한 보호라든지 관리가 좀잘 되어 있지 않은 듯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교육을 좀 받다 보니 대부분의 교육들이 좀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괄적인 좀 내용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 좀 실질적으로 적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사라든지 개인정보관리사 또 ISO 27001에 대한 자격을 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뭐 많이 잘하고 그렇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이 영상을 통해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관과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전국 단위에 대한 조사는 아니고 부산 지역에 한해서 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관의 어떤 개인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듯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 인력, 즉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그 사회복지 전문 인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예, 지역 주민과 함께 그러한 이제 예방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구로서 지역 주민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과 그리고 복지 욕구 조사, 그렇죠? 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례 관리 기능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이러한 그 3대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475개 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과 개인정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관은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 즉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장애인,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 다문화 모든 대상들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대상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런 그 복지 대상자에게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런 자원봉사분들이라든지 후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자원봉사 활동하시면 자원봉사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 입장에서는 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러한 이제 관계된 부분들의 지역 주민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분들의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수집 처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그 사회복지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또 활동들을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회복지관의 업무와 개인정보와는 관계가 밀접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처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무에서 이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성 있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번 실태 조사는 사회복지관 그 개인정보 보호 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을 하였고요. 부산 지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지역 사회복지관 53곳에 대해서 이틀간 구글 독서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 문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설문지를 참고해서 총 15문항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설문 문항 구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실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이행, 그리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운영 실태,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제언 해서 총 6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실태에서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리고
기관들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고 또 회원 가입을 받는 기관들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어떤 작성, 공개, 갱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 개인정보 책임자와 담당자 지정에 대한 부분, 그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주로 이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행에서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또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제언에서는 이제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라든지 클라이언트 등의 개인정보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그에 따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얼만큼 또그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을 구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는 총그 빈도 분석으로, 단순 빈도 분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 내용이 그 이번 실태 조사는 부산 지역에 해당하긴 하지만, 요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본인 기관과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예, 화면 보시면 그 부산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관, 뭐 다른 기관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홈페이지라든지, 뭐 서비스 신청이라든지, 뭐 이메일, 그리고 이제 타 기관 서비스 의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이제 서비스 신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신청서라든지 이런 작성을 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기 동의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관도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신청에 따른 그 수기 동의서를 통한 수집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적법하게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작성되어야 하는데, 고지사항, 뭐 필수 고지사항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고지라든지, 뭐 포괄 동의라든지, 뭐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구분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포괄해서 받는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과제 결과 부분에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홈페이지를 다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가입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회원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은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도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 조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부산지역 복지관 중에 현재 48개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고 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다섯 곳은 아직 작성이라든지 공개가 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하고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수 있으나,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화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다수 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 때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공개를 하니, 홈페이지 업체에서 작성해 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통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뭐 개인정보 책임자 아니면 담당자들이 변경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가 바뀔 때에는 현행화를 하고 수정 변경을 계속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그렇게 현행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갱신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현행화되지 않고 예전에 사용하던 내용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뭐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시면 그 부산지역복지관에서는 51개소가 지금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뭐두 곳은 이렇게 뭐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상으로는 대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2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아니면 임원, 즉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의 기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로 지정하게 보통 되어 있죠. 근데 그뭐 사회복지관마다 조금 뭐 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기관장님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장, 그러니까 최고 중간 관리자, 부장이나 과장이 지정돼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한데 그 개인정보 책임자였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준수에 따른 적법한 실행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장이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하고 만약 이제 그 기관 사정상 그 기관장님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할그 여러 가지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에게는 법에서 허용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좀 부여해야 한다, 위임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각 기관에서는 최소 한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책임자와 개인정보 담당자의 어떤 지정 비율을 보면, 나름 이제 우리 부산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해서 모든 기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중요한 게그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통한 그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런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제가 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좀 반복되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이어서 우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어떤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정보의 암호화입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르면 고유식별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제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업무용 PC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그 고유식별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장 많이 이제 수집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한데 한반 정도의 어떤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들, 악성 프로그램 방지라든지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이라든지 암호화 조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리고 적금 통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적금 근황 관리,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아직까지 좀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기관에서 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자 모집, 그리고 공개 게시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조치는 기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기술적 조치에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운영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53개 복지관 중에 총 51개 기관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 하나 좀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기관, 부산 지역 아닌 다른 뭐 지역의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이제 그 개인정보 업무 처리에 대한 위탁을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위탁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위탁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나 좀 원활히 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CCTV를 설치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 이외에 이러한 그 처리 업무를 위탁한다라고 하면 수탁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 내용은 나중에 사례를 말씀드릴 때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인식이 높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요거는 해마다 이제 우리가 정기적인 또 이제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나름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보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1년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또 개인정보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인식 수준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수 있고 또 요즘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기관 아닌 일반 이제
그 생활에서도 많이 또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식 정도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현장에서의 어떤 그 보호에 대한 그 적용은 좀 미비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가 중요한 것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그 이용자, 뭐 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좀잘 보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어떤 복잡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뭐 관련 법률 내용의 어려움, 그리고 뭐 전문 인력의 부족, 뭐 이러한 순서로 그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형태가 복잡한 구조를 좀 띠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잘 이해를 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사회복지 전문가이면서 개인정보 전문가인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조금 뭐 그런 인력이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극소수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요 내용은 설문 문항 중에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3가지의 서술형 응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하다 보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뭐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 실질적인 교육은 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뭐 동의서 작성이라든지 또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시스템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중요한 개인정보의 어떤 그 암호화, 자동 암호화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기관에서 도입한다라고 하면, 업무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동 암호화 프로그램 도입과 또 이제 전문 인력 양성,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 현장도 알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의 지원,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관리 체계는 자연스럽게 좀 잡히지 않을까,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러한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이제 그네 번째로 사회복지관 예, 개인정보 보호 과제로 해서 앞에 나왔던 설문조사,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그 개선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역별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뭐 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그 방법 중에 수기 동의서 작성을 통한 수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법하게 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작성하는 게또 필요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그 현행화, 수립되어 있는 기관은 현행화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게 필요하고, 수립되지 않은 기관은 적법하게 수립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은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정보 보호, 그렇죠. 개인정보 점검 체계 강화와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권한과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관장 또는 그러한 그 위임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책임자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의 어떤 그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어떤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와 이제 피해 구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시행,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뭐 이러한 역할들이 법에서 정해진 역할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서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이 꼭이 개인정보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그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업무 처리 단계별로 나누어서 실무 교육을 할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정보의 어떤 그 안전조치 이행에서는 그 내부관리 계획을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만 해놓는 게 아니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행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해서 이러한 그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은 그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어떤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제언에 대한 내용은 그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예산 지원 관련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왔던 개선 대책에 따른 그 현장에서 적용했던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적용할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동의서는 뭐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용하는 동의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뭐 사고복지관에서도 사용했던 부분과 또 다른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의서 중에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동의서 제목이라든지 또 이제 그 안내문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고지 그 수집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네 가지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한데 여기는 그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라든지 또 이제 질병이면 그 민감정보 별도 동의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 이렇게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해서
네 가지 고지사항 중에 빠져있는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마케팅 목적 처리인 경우에는 구분 동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민감정보 처리였던 별도 동의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을 또 강조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작업들까지 진행을 하였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어떤 개정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 사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복지관에 갔을 때도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봤을 때 예전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업체에서 해준 내용을 좀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좀 많이 좀 개정을 했습니다. 법이 바뀔 때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작성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해서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온라인상으로 통하지 않고, 그러한 이제 신청이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담당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처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과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뭐 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보호 담당자도 같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개인정보 점검 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 기관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런 자율 점검표를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자율 점검표 중에 우리 기관에 해당되고 또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형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유형에 어느 유형에 속한지, 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런 그 자율 점검표를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뭐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인 안에서 또 개인정보보호 TF를 만들어서 법인 기관의 어떤 개인정보보호와 점검 체계를 갖추고자 이렇게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개인정보 그 취급자의 업무별 실무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은 개인정보법의 그 개괄적인 내용들 이어서 실무에 반영하는 데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수집 이용, 그리고 제공 위탁, 파기, 뭐 유출 시 대응 조치,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좀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수탁사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그 실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그 수탁사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뭐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이제 위탁사를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의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적 조치, 물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를 뭐 해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설문 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기술적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뭐 접근 권한 관리라든지, 예, 접근 통제라든지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뭐 이러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러한 그 기술적인 조치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부산사회복지관 협회와 그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올해 6월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해서
개인정보 안전한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예, 내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크게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관리적 조치와 물리적 조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업무 처리 단계별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 함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술적 측면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는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안전하게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관장님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라는 영역이 더 이상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사회복지 비영리 기관들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요되고 있고 또 이제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해서 그러한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관심들이 기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뭐 연차년 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그 기관 그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적법성 있게 적법성을 확보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 정보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필요 충분한 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뭐 협회 차원에서 또 이제 각 개별 기관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또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더잘 보호를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